지난 총선에서 경북은 미래통합당의 압승을 안겨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수 싹쓸이지만 자세히 보면 지역주의가 상당 부분 깨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경북에 배정된 의석은 13자리, 모두 미래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지역 민심은 보수 정당을 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수도권의 민심과는 정반대로 어떤 말 그대로 보수적인 지금까지 해온 헌정의 구도를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좀 표를 던지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보수의 성지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년 전 총선에서 경북 전체 지역구 유효득표의 약 8%를 얻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선 25.4%를 얻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등을 보면 포항과 구미 등 경북의 도시지역에선 30, 40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을 초월하는 곳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역주의가 강화된다거나 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하기보다는 대구 경북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집권당이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막대기 공천, 과메기 공천, 호떡집 공천 등으로 희화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공천 파동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포항, 경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분들을 보고 다시 미래통합당이니까 표를 줬다. 이런 거는 어쨌든 결과는 우리 받아들이지만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분들은 통렬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표심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2년 뒤 열리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경북의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싹쓸이를 했다고 미래통합당이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밀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또 의존보다는 독립, 수혈보다는 자생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